네, 2022년 마지막 장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이 3명, 보합이 2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덱스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보합권 예상하면서 아이패밀리 SC 주목하고 있고요. 명승부사 전문가는 하락장 전망하면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삼양식품 관심주로 꼽았고요.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 하락장 예상하면서 은행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그리고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2022년 마지막 장이 열리기 직전입니다. 자, 오늘 장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2022년 참 힘든 시장이었는데요. 이제 하루 거래일만 남은 상태에서 미국 시장이 좀 하락 마감했다라는 점이 또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에서 최근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테슬라의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세를 좀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어려움을 좀 겪는 모습이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에 따른 좀 반등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상승폭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또 공매도가 좀 증가하면서 좀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만 그래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에서는 좀 반등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미국 증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 전환된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 애플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또 결국에는 중국의 코로나 감염자 수 증가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중국이 코로나 정책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면서 또 리오프닝 관련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지금 감염자 수가 수천만 명에 달할 것이다 라는 또 우려감도 함께 좀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혼조세의 이슈가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좀 방향성을 좀 잡아가기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좀 초폭 하락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최근 공매도 양도세 회피 물량들의 매수세의 개인 수급이 좀 들어오는 반면에 대당락 이후에 기관들의 매도세가 생각보다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과 기관의 수급 불균형 형태가 계속해서 이어짐으로써 시장이 좀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다소 조금 지루한 장세에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종목 투자는 다음 주를 좀 염두에 두고 23년 전략으로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자, 지지부진한 모습 속에 중국 관련된 이슈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 우리나라 시장이 좀 올라올 것 같으면서도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미증시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증시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연말이고 이제 오늘 거래가 마감이 되면 다음 이제 2023년도 거래가 시작되게 될 텐데 중국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찾아보면 뭐 1월 초에 있을 CES라든지 몇몇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자금이 좀 크게 움직이는 쪽은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의 코로나 봉쇄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죠. 뭐 사실상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해제하게 되는 부분인데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면 2023년도 1월 8일부터는 중국에 입국할 경우 48시간 내에 실시간 PCR 음성 결과만 있으면 이제 시설 격리 없이 중국에 입국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중국에서의 뭐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내용을 계속해서 좀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증시 같은 경우는 선반영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쨌든 제로 코로나 정책을 마감하고
완료하게 된 마침표를 찍게 된다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수혜 기업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쨌든 중국 쪽에 수출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요즘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부각되고 있는 섹터죠. 바로 이 화장품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2022년도는 끝이 나고 있으니까 2023년도를 대비해서 2023년도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고 그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과 종목군들을 선별해서 접근하시는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중국 방역 완화와 관련해서 화장품도 주목해보자 말씀을 주셨고요. 잠시 뒤에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호 전문위원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좀 드렸던 덱스터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좀 미디어 콘텐츠 쪽에 대한 순환매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 특수효과와 시각효과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과거에 뭐 신과 함께라는 2천만 관객을 두 번이나 동원하면서 좀 유명해졌던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영화 제작사를 좀 설립하면서 실질적인 영화 제작도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임팩트럼과의 VPXR 개발 업무 협약을 하면서 이 시각 효과에 대한 좀 영화계에서의 사용도가 계속해서 좀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중국 소비주와 함께 또 미디어 컨텐츠주들의 순환매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12월달 시세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동반시키면서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예상이 되니까요. 덱스터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심 주요 덱스터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지금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중국의 봉쇄, 코로나 제로 정책 이제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말씀 드렸다시피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실내 마스크 뭐 의무 해제 방침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이 화장품 쪽에 대한 메리트는 어쨌든 코로나가 발병하고 나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 iFamily SC라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화장품 브랜드인 로맨이라는 브랜드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끝나지 않았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실내 마스크 해제가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음에도 최근 들어서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고 성장성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추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일본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색조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로서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회사가 만든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는 연초에 신규 브랜드까지 런칭을 하게 되고 2023년도에는 또 일본 쪽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급 개선, 대형주부터 중소형주들까지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2023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자금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오고 회사 자체의 성장도 무난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Family SC라는 기업을 화장품 관련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화장품 관련주로서 분류를 해주시고 2023년도까지 좀 공략해 보신다면 시장 대비해서 좋은 결과를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색조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iFamily SC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